경빈이 좋아하는 거야. 같아요, 정말. Where am I gonna go? 어떻게? 아니, 나 진짜 영어로 불쌍하네요. 빨래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집안일은 늘 완벽한 리르. 하지만 무엇보다 일에서 프로가 되고 싶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일을 찾아 나선 리르. 서울 하늘 아래 리르를 받아줄 곳은 정녕 없는 걸까요? 함께 일하실 분은 무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금속 메탈 크래프트를 해본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취직을 할 경우에는요, 네. 판매 쪽 디자인 상담,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손님하고? 네, 손님하고. 아. 작품도 만들면서 동시에 손님 교육까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일단 도전! 네, 잘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한번 해도 돼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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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죠? 리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정말 취업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좀 더 이제 언어를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은 것들 좀 다뤄보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왕국 여자하고 결혼했어. 어? 여기 살아야 돼 지금. 여기 살려면 일해야 돼. 부장만 정해서 소주지. 강하게. 강하게 니를 강하게! 기쁨과 뭐 슬픔과 애환과 이 포장마차에 다 담겨 있어요.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혼자서 이렇게 먹다가 얼마예요? 그러고 돈 내고 수고하십시오. 와이프가 와서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이모 외상 오늘은 외상 이러고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시 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이모님 이렇게 손가락으로 너 그거는 이게 장 찍어 먹는 거고 미안합니다. 오늘 외상 나중에 줄게 돈. 윙크. 이모님 오늘 외상 미안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어디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정말 바삐 돌아가고 빨라요, 빨라. 계속 빨리. 말은 이렇게 경주하잖아. 맞아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요. 옆에 볼 수가 없어. 이래는 어떻게 달릴 건데? 이렇게.
이거 맞아. There are so huge expectations. It's not about being happy. It's about having a success, making a lot of money. This when you have the big clock, you have this. You know this. I don't want to become just a person like this. Uh. 특별 요리를 만드는 니르. 뭐라? 나 좀 맛있는 음식 만들 거야. 이름이 무사카야. 맛있겠다. So, 이번엔 맥주빵. 맥주로 반죽해 부드러움을 더한 게 특징인데요. 숙성 과정에서 알코올은 쏙 빠져 취할 염려도 제로. 남녀노소 영양간식으로 좋습니다. 정성을 다한 무사카와 맥주빵. 니르의 음식을 맛볼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니르 안녕. 어서 와. 누구 왔니? 오르키 잔뜩 갖고 왔어. 오르키 가져왔어? 그 맥주빵. 아이고, 네, 내가 아직... 제일 좋아하는 거. 아우, 따뜻하네? 네, 따뜻하네. 빵을 만들었다고? 네. 아, 양파. 맥주빵이 장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할 텐데요. 님 좋아하면 아직 몰라요? 배고파요. 이런... 아. 그림 한국에서 없는 말이야. 빵은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딜리셔스. 우리 장모님 참 솔직하시네요. 니루가 와서 도와줄 줄 알고서 하나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저희 시아버님 제사 날이에요. 초할아버지지. 걸리라던 초할아버지죠. 제사 음식 도우미로 전격 투입된 니르. 이거 이 정도로 해서. 아, 또 커요. 이, 커? 이거 어때? 빨리빨리 커게 빨리빨리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요. 네. 이 동그란. 바쁜 아내를 대신해 제사 일을 돕는다고 했지만 혼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러다 몸살 나겠어요. 혼자 끓여 먹는 거야. 이슬 엄마가 진짜 화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금요일마다 진짜 끈 식사 해요. 나 한 번도 더 안 줘서. 아, 더 안 줬는데 여기서는 누구하고도 하는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화가 날 것 같아. 또 왜 안 오냐? 아직 이래? 몇 시 끝나? 끝나는 날 빨리 와, 진짜 안 가. 어? 너는 어디냐? 아, 졸리나, 넘버원. 아, 오늘은 못 오겠구나. 빨리 와, 저 위로 혼자 다 하고 있어. 오라카, 저, 어? 요거 영상, 그, 저, 이스라엘 지원만한테 내가, 저, 화난다고, 어? 후덜후덜하고 앉았으니, 저, 빨리 와야지. 빨리 와. 아. 거의 다 왔다라고. 고마워요. 고마운 게 아니고 위로 불쌍해서 안 온 거야. 할아버지. 어디 왔어? 달래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잘 지내? 니로 혼자 고생했어요? 어떡해. 아니. 우와, 많이 붙였다. 맞아요. 할거 없네, 나. 나날 게 없네. 아, 다 했네. 누룽지도. 안녕하세요. 안녕. 니르. 야, 너. 니 하던 것만 좀 시켜. 이렇게 멀찍이 계세요? 기름칠, 기름칠까? 송시요. 송시요? 송시요. 그럼 니르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몇 마디야? 두 개 더. 두 개 더. 잘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성우. 안녕. 자. 예. 어, 이거 뭐야? 이건 무사가. 뭘 사가? 무사가? 무사가. 제사 여기 이거 올릴 거야? 음식 올리는데 올릴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 왜? 우리 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맛보게 해주셔야지. 몰라? 싫지 않을까 봐. 어떻게? 리르의 요리까지 더해진 국제적인 제사상.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자녀들 특히 리르 부부 낯설던 땅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폼도 제법이네요. 제사상에도 올린 무사카,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스라엘 파전 같은 거. 파전하면 한국인 입맛에는 딱! 아버님 입맛에는? 괜찮으네?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보다, 그지? 고추전 승! 이르가 면접 어디 봤나? 네. 아, 몰라. 이게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환경이랑 우리나라 환경이랑 또 여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지. 당연하죠. 그럼 일대한 생각하면 걱정하고 있어. 인생 꼭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더라.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뭐 부담 느끼지 말고 마음을 급하게 잠버려. 아, 고맙습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취업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겠죠? A bit nervous. 아니, 니르가 포트폴리오 가져왔을 때 네. 그 동그란 나뭇가지 모양의 티테이블이 있었죠. 네. 그런 형식으로 비슷하게 보여주는데 네. 이제 시간 제한인데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시간 안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루 반? 챌린지예요. It's a challenge. To make something simple and pretty. 느긋한 리르에게 주어진 스피드 미션. 정해진 시간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라. 첫 단추부터 잘 꿰야겠죠. 재료부터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이거 너무 꼼꼼했나요? 다리 4개 만드는데 무려 4시간. 이번엔 속도를 좀 내야 할 텐데요. 기계도 낯선 주인을 알아보는 걸까요? 발 따로 기계 따로 이거 진도가 영 안 나갑니다. 천천히 이거 할 수 있어? 어, 이렇게 왜 안 내려? 알고 아. 해줘? 네? 해줘? 단도만 해서 해볼래. 나 이거 많아. 저거 다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 네. 이것이 바로 단조 작업의 정석. 기계와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쉬운 거야. 진짜. 그 이 문제 I couldn't imagine. 생각할 수 없어서. 기계 탓하지 말고. 아? 기계 탓하지 말고.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뽐낼 작정입니다. 좀 더 자연 보여는 거.
여기? 네.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합격을 향한 리르의 열정은 무쇠도 녹일 기세인데요. 딱 냄새, 지금. 이거 턱이 다 탔어요. 네, 괜찮아요? 딱 냄새 나요, 지금. 7개월 동안 집에서 네. 있었어요. 네. 몸이 네. 힘이 없어, 아. 진짜. 내일 혹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마감은 오후 2시. 시간은 촉박하지만 디테일만은 놓칠 수 없는 니르.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 볼 수 없어. 네. 오늘 식사 안 해. 안 먹어. 끝나야 돼. 늘 여유롭던 니르는 어디 갔나요? 니르의 손길이 점점 빨라집니다. 진짜 진짜 맞아. 아니야 여기 이거 이거만. 두 분. 이분. 아 고마워요. 마지막 작업까지 드디어. 네. 완성! 끝났어. 아,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너무 좋아요. 어려워요. 아니, 아, 언어. 되죠. 언어 때문에. 아, 언어 문제 없어. 어, 고마워요. 에이, 눈 썰매만 좋으면 돼. 아. 그래도 시간 맞춰서 다 했어요. 아, 이분 늦어서 이분. 이 정도면 미션 성공인가 했더니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군요. 때 빼고 광낸 니르의 첫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절히 원하는 일을 찾아 처음으로 도전한 일. 과연 니르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건 네. 일을 하는 자세였고 네.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좋아요. 한 걸음 남은 거니까 그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기다릴 거야. 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희망을 네. 가져. 네. 고마워요. 고생하셨어요. 재미있어서요. 네. 여기 일할 수 없으면 누구가 나 알아볼 거야. I hope 일 구할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네. 현재 사장의 최종 평가를 기다리는 니르.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차우스. 사랑도 싸움도 치열하게. 복싱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에이미. I'm 혼자. 남편도 체육관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시각. 에이미를 잡지 않은 영빈 씨. 시작은 카네이션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문화 차이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건데요. 아, 에이미.
아, 이게 아닌데. 뭔가 허전한 이 느낌. 어, 비행기! 5, 7, 잡아줘! 자. That was on my spelling test. 싸움은 처음이야. 항상 싸우면 자기 가족이고 나도 내 가족 보고 싶다는 경우. 이미 둘이 들고 갔어요? 어? 둘이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가 안 들고 나가. 밥도 안 먹었을 거야. 그럼 찾아봐요. 에이미가 태형 빠이 I'm go to California 뭐 이러면서 갔어요. 캘리포니아? 미국? 네, 약간 눈시울 부르키면서 안 잡아가지고 큰일 났다. 캐나다 가 있는 거 아니야? 좋았어요. 잠깐만.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영빈은 나를 만나지 않아. 아, 상처가 컸나 봅니다. 말만 그런다고 어떻게 말하죠, 영어로? 몰라. 말만 그런다. 말로만. 말로만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돼? 립서비스 나오는데? 영원아, 설거지 좀 해라, 설거지 좀. 에이미가 나간 지 어느덧 7시간이 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결국 영빈 씨가 에이미를 찾아 나섭니다. 그 전에 올 줄 알았어요. 처음이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야, 뭐 당연히. 에이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 함께 다니던 곳부터 수색 시작. 하지만 어디에도 에이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없어져도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수소문 할 수도 없고 없거든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면 없어요. 뭐 어디서부터 이제 꼬리를 잡아가지고 나갈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어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안녕하세요. 지금 사람 위치 추적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어디 지금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아, 저기 뭐 문자 혹시 받으셨나요? 사고 의심되는 건가요? 예, 혹시나. 네, 오늘 좀 심하게 다퉜는데 캐나다가 많이 보고 싶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영어하고 한글 써놨는데 그 2주 뒤에 엄마의 생일 뭐 그런 거 적어놨네요. 결국 실종 신고까지 접수.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밤새 거리를 헤맵니다. 자동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정말 애가 타는데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Where are you? 로빈 하우스? 죄송합니다. 들어가보세요. 전... 저 클럽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면. 네. 기다릴게요. 네. 왜 샹글? 영빈? 하... 이렇게 계속 엇갈려서 어쩌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많이 지쳐 보이는 에이미.
영빈 씨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I always try to catch him and tell him to change his mind and think about this. I really want him. Okay, this one time you have to catch me. 아마 8시간 동안 산책했어요. 그래서 나 running 친구 messages. 아, 오늘 만나고 싶어. And then I fell asleep. 어차피 이게 싸움으로 따지면 원정 경기잖아요, 원정 경기. 집이 없고 자기 편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싸우면 되돌기면 이제 크게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많이 봐주기도 해요. 봐주다 보니까 버릇이 안 좋아져가지고 봐주면 안 되겠어요. 결혼 5년 만에 가장 큰 부부싸움을 한 두 사람. 시댁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I sat on the side of the road and cried. 10 hours? Why no answer my phone? I put on silent mode. I really needed time to think. I think maybe this is last time I see you because I cannot keep on catching you and you don't try to catch me. 그런데 싸우면서 가족 얘기 하지 마. 응? Don't. And we're not boyfriend and girlfriend. We're a couple. Your family involved, my family involved. Your family love and my family love is very different, but you think because I'm not same as you that it's wrong. You think I will be like you. Because I'm Korean, I will be like... No, I don't do that. So, I try better. 어디 가지 마, 이미. 어째 싸워도 어디 가면 안 돼. 나도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미. Me too. You bet. Ah. But at that situation, you don't think clearly. With time after, you're like, yeah, you know what? I think we both realize we both hurt each other. And like I told him, I said, I'd rather fight with you every single day than not be with you. And that's the truth. You know, fighting really sucks. It's terrible. But I'd rather be with you and have that fight than not. 찬바람 쌩쌩 불던 그분들 어디 갔죠? 아호호호 닭살. 현빈, sweetie, what are you eating? Your food. Oh, do you like it? On a scale from 1 to 10. 220. 220? No, 220. 220, what's that mean? Not today. Maybe not today. Okay, where is ramen on this? 7, 4, 10. Amy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뺀지 많이 아픈 건 아니겠죠? 착하네. 입시 됐네요. 머리랑 보이죠? 몇 개월이에요? 4주는 넘은 것 같은데 한 5, 6주? 큰일 났네. 자식 나가서 자식이 임신해오면 이런 기분인가? 전 애기만 있으면 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요리하는 거. 전 진짜 굉장히 화목하고 이런 가정 만들고 싶거든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I don't understand. Most Koreans think after marriage you have to have baby. There's no rule. We just get married? 5 yeah. years, baby. So I have to have a baby? How long I have to wait for? 걔는 임신해. 내가 임신 그러니까. Yeah, I mean, you don't even cook for yourself. How can you look after a child? 맨날 이 대화 똑같아 해요. 다시
5년 동안. It is so easy just to have one child. You know how much child is? Really 비싸. And 애기 점심 먹고 싶으면 누구 같이 먹어요? 나? 외국 음식. 영민 같이 식당 가요. What? No problem. No problem. Just have baby. Is she? Is she? 애기야 왜 그래? She's not a baby anymore. She fancy. 입심했어. 누나. 아이고 요 녀석이었구만. 그렇게 좋아? 왜 입심했어? Don't wave your tail. She happy. 오늘따라 파퀴어우가 부러운 영빈 씨입니다. 그래서 영빈 씨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년간의 음식 전쟁을 끝낼 요리 수업.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제 소개요? 네. 요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내가 네. 요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요리 해먹으려고 좀 배우려고 32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just... 두 사람의 식습관이 정말 달랐죠. 하지만 문제는 늘 요리를 하는 에이미와는 달리. 에이미. 영빈 씨는 요리에 전혀 취미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오이 김치. 지금 오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오이 4시청 2큰술, 꽃소금 1작은술. 꽃소금하고 뭐예요? 꽃소금하고 뭐가 달라요? 액젓이 뭐예요, 근데? 마트가 팔아요, 멸치젓. 여기 어머니가 같이 시작을 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Fired. 상아도 안 잘라보셨군요. 상관이 없 갈라 볼래요? 갖다 붙이게. 저 다 했어? 요리 안 하세요? 안 해도 요리해요. 하지만 just well-being, well-being. 한국 음식 아니요, 외국 음식 아니요. 오, 소스가 나와요. 손을 오므려, 오므려, 안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빈 씨의 칼솜씨는 과연? 기계를 하고 갔어. 기계를 하고 갔어요? 20년 전 전보다 잘하신다고 지금. 웬만한 여자분 같다. 아. 엄마들이 막 난리 났는데 운동 집어쳐 요리로 그럼 매력 없지 않나? 응? 아니 뭐 요리 잘생겼는데 그러게 봉준빠를 모르겠네 몇 년 만에 친구 나왔네 여기 와서 Just push it in all the way too much 도저히 커플 계산에 문제가 사라지겠네요. 와, 모양부터 색깔까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오이 소박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Good job. I think in that cook class he learned how complicated it is. But I think he is because of that he is more open-minded to trying to cook and I do appreciate that. 애기 나면은 솔직히 저거 뭐 닭가슴살 애가 뭐 닭가슴살 어떻게 씹어요? 요리를 해야 되고 제가 준비가 돼야지. 애기 낳아달라고 나중에 말해야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 에이미의 미션은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기입니다. Hi. 안녕하세요. Summer. Hi. 정빈하고 나. 준비했어요. 어제 요리 수업. 요리 수업? 요리. 아 맞아요. 하루 요리 수업 때문에 배 아파요. 잘했어요. 맛있어요. 어제 맛있겠다. 가족들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에이미. 싫으니까? 맛있어요. 에이미. 맛있어. 아. 오이 김치 맛있다. 오이. 뭐야? 생전 안 했었는데 잘했네. 에이미가 좋아해서 했어. 자.
사랑이 넘치는 밥상인데요. 에이미도 잘 먹을까요? 에이미 은행 많이 넣었어. 응. 좋아해서. 네, 여기 처음 먹어. 많이 먹어. 아파요. 요, 밥 한 그릇 싹 비우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이 얼마나 훈훈한 모습인가요? 그 따릉이라. 괜찮아, 잘했어. 아니? 또? 오. 어머님, 에이미 기특하죠? 아, 에이미 나 설거지 안 해. 에이미, let's talk about the family dinner. 에이미? 응. Two weeks. I'm okay. Or you can just have everyone make a little dish. We make something, you make something. Like a potluck. Like potluck. Like potluck. 좋아. 이거는 뭐 드려? 케이크. 알았어.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not fair. 어른? Youngmin's family, I feel they don't have any tradition. Just Chuseok and Seoul and New Year. So I think make events. So my idea was potluck. I want to make. Like tradition, make routine. 그리고 며칠 뒤 체육관에 특별한 일이 있답니다. Thomas, hi, how are you? Long time no see. Eh? Long time no see. Are you good? Yeah, how are you? Good. I'm really good. 이 손님들의 정체가 뭘까요? 덥잖아. 아이 앤디. He don't give me much attention for training. So I 혼자 운동해. 챔피언을 꿈꾸는 9년차 권투 선수 에이미. 외국인의 여자라는 핸디캡. 적지 않은 나이지만 권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내의 꿈을 위해 영빈 씨가 나섰습니다. 아,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해야죠. 저 떨려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미. 다치지만 않을 거 해야죠. 다치지만. 연습 경기지만 눈빛부터 달라진 에이니. 이게 스타일이라. Thank you, sir. 퓨. 스타일. 케이 대결에 앞서 전적을 살펴볼까요? 챔피언 출신 허은영 선수에 비해 전적은 에이미가 살짝 밀립니다. 하지만 연습 경기라도 대충은 없죠.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시작! 드디어 경기 시작! 오만 키썸이 중요한데요. 아, 한 펀치! 에이미 코너에 몰립니다. 빠져나와야 할 텐데요. 아, 다운. 아, 에이미 생각보다 경기가 잘 안 풀리는데요. 야, 잼 맞추라고 잼을 줘야지. 어? 완치도 치고 뭘 줘야지, 마. 뭐 그래. 뭐 이 자식아, 거기서 왜 때? 야, 때리라니까. 아, 거기서 왜 손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야, 맥. 아, 에이미가 다소 밀린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빠른 펀치로 기선을 제압한 상대에 비해 오랜만에 대결이라 몸이 무거운 에이미. We'll do something. Don't take punch for a chance. Yeah, back.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에이미가 자꾸 헤드 기어를 만지는데요. 아, 이건 충격이 크겠는데요. 헤딩이 벗고 할게요. 정아. 아니요, 헤드캡 풀래요. 아, 그래. 아, 잘 맞겠다. 오빠, 올라치기도 잘하잖아, 이거. 오, 에이미 연속 펀치. 어, 볼 좀 잘 맞겠다, 오빠. 기다리래.
막판에 펀치를 꽤 허용한 허은영 선수. 에이미 이제 몸이 좀 풀리나 본데요. 움직이라고 이거를 다리를 Move your feet. Don't hold. Keep.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라운드. 아, 에이미의 날카로운 강펀치. 네, 양보 없는 난타전.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는데요. 경기 종료. 두 선수 모두 잘 싸웠습니다. 저쪽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쪽. 굿 잡. Thank you. How's she really good? 에미가 잘하는 거죠. 전적에 비해서 우리 선수는 이후에 모든 간에 전 그 마이너급 그 세계 챔피언이었고 같이 저름도 하면은 에미는 잘했고 우리 선수는 못했고. 보통 한국 여자 선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 펀트 선수 같이 스파링 하고 싶으면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다. 안 아파? 괜찮아, just 답답해. I know I did many things wrong. Don't even make me cry on TV. 하지 마, 정우리 하지 마.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함께 뛰는 두 사람.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이 있길 기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맨날 다투어요, 자주.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네.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많이 그러죠. 음식.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이 요리 좀 해줘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각자 해먹는 건 너무 정 없지 않나요? 아무리 그 외국 문화가 서로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이거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부부인데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매니. 마이 바디 and 한국 사람 바디 너무 달라요. 달라요. So 밥 먹으면, 라이스 먹으면 괜찮아요. 나 먹으면 불편해요. Different reaction.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밥을 한 3-4일을 먹었는데 몸무게가 한 5kg 정도가 불어가지고 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네요. 영미 씨가 그 점을 이해는 하네요. 근데 저도 에이미 음식을 며칠 먹으면 저도 큰 변화가 와요. 어떻게? 힘이 없어요. 이제 운동을 애들이랑 같이 앉아... 예, 그럼 못 가르쳐요 정말. 영미 씨 직접 요리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요리를 근데 못해요. 김치를 그냥 끓여놓고 거기다 오뎅 넣고 오뎅 먹고 이랬었거든요. 한번 해보면 재미부터 해. 이거 재미있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다 만들 수도 있고 한번 빨리 배우세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반대로 한국 요리를 좀 해서 남편에게 한 끼 해줄 맞아. 수도 있잖아요. 네, 에이미가 요리하고 싶으면 the ingredient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처음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쇼핑해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에이미 씨는 강아지를 개를 세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밥을 누가 줘요? 나. 강아지한테 밥 주는데 왜 신랑한테는 밥을 안 줘요? 아니 신랑이 강아지만 그렇게 못해? 하지만 매일 like chicken 닭가슴살 준비하되 he doesn't try my food. 같은 닭가슴살이지만 그거를 뭐 한국 고추장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베지터블 넣어서 막 이렇게 볶아보고. 아니 집에서 강아지 대접도 못 받고 있어. 불쌍해 죽겠네. 왜 이렇게 건강 음식 생각하면서 먹어요? Biggest situation was my mother. So because of health, she passed away. So my father doesn't want that for me. He said, Amy, 조심 먹어요. 매일 운동해. 조심해요. So I worry about him. He many times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라면 먹으면 너무 답답해요. So I said, 제발 좋은 음식 먹어요. 우리 집 사람은 내 음식 너무나 관리하려고 해. 이거 너무 이거 먹지 마. 햄버거 먹지 마. 이거 건강에 안 좋아. 제게 미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떨어져서 살아. 예. 떨어져서 살아. 주말 부부. 주말에 한번 같이 먹어야.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 they watch him. You need to make an example. 한국은 원래 권투 세계 챔피언이 많은데 다 라면 먹고 한 거예요. 라면 먹을 게 없었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영미 씨 표정이 좋아졌어요. 아니 아까 에이미가 계속 라면 그런데 영빈은 벌써 눈이 라면 이렇게 상상해. 깜짝해가지고. 매일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게 혹시 지겹진 않아요? 혼자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먹어도 재미가 없고 뭐 먹고 오면은 뭐 먹고 왔냐 쓰레기 먹고 왔다고 또 그러고. 그 전 사진을 보니까 영빈 씨의 몸이 식스팩에 되게 좀 슬림한 편이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에이미가 주는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어.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뭔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 조금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치? 영빈이 나하고 코드가 이렇게 딱딱 맞잖아. 좀 이따가 우리 끝나고 라면 하나 먹으러 가자. 나도 아주 행복해졌어. 그래. 앞으로 행복한 접점을 찾으실 거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믿어보겠습니다. 에이미 부부의 두 번째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아머니, she's a little bit old style. 결혼하니까 아기 필요해요. And 남편 때문에 유리 필요해요. But it's very tiring. I am a working woman. 아이에 대한 생각은? I think that is my privacy. That is our couple. That is something private between a husband and wife. In 외국 culture, that is very rude manner to push. 근데 사실상 미국에서도 간섭해요. 그쵸? 제 부모님도 지금도 제가 나이 얼마나 됐는데 저 보고 딸 낳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90 다 돼가는 우리 아버님이. My parents never asked me, oh, when you child? No, that is Amy's choice. Amy's life, Amy's choice. And they respect that. I'm not saying his family is not respecting me. Just, it's different culture.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세요? 에이미는 결혼, 난 애기는 안 낳을 거다. 거짓말은 열었죠. 여자가 애기를 왜 안 낳아요? 알고 결혼한 거네요? 이게 진짜인지 몰랐어요. 아, 그게 결혼한 바뀔 것이다? 이게 진심인지 몰랐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이었었는데 어머니 생신 때 같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엄마가 에이미는 애기 언제? 그러니까 에이미가 갑자기 얼굴 빡 봤더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I always thought I would either A, get married or B, adopt a child. A,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영빈만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뭐 좀 그렇다 보면은 영빈 씨가 사이에서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에이미 부모님은 이제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엄마 보면은 슬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와도 엄마는 절대 체육관에 안 오거든요. 친해지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좀 거리를 둬요. 그래서 여기서 나빠지지 않는 것만 제가 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에이미가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 엄마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새 엄마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하면. 사실 저는 저희 엄마하고도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저희 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안 맞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결혼하면 네. 이거 그냥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어머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고요. 내 자모님이 한국인은 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목표는 진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리도 제가 해서 같이 먹는 시간도 많이 먹는 즐거움도 많이 느껴고 같이 에이미 요리도 해주고 에이미 음식도 많이 먹고 아기 낳았을 때 아기도 제가 요리를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할 생각이에요. 저도 애를 낳고 싶으면 술을 진작 먹여봐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안 먹어! 또 봐요. I really didn't think he thought so in depth about many of the situations. Hearing what you, it's really good to hear an outsider's opinion, and I really appreciate that. So thank you. 오늘을 시작으로 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나와주신 홍석천 씨, 아비가일 그리고 로보탈리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말자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demoiselle. Bienvenue. 이웃집 찰스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다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 사수 후 시청 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데이셀 마치현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바다 위를 나는 배 코비에서 왕복 승선권을, 30년 전통의 시코전자에서 전기렌지를, 우리 가족 피부지킴이 아토앤비에서 스킨케어 세트를 드립니다.